매일 시신 40구를 처리하는 경기 용인의 한 화장장. 안성에서 온 유족은 화장로 예약에 실패해 장례식장을 하루 더 빌렸습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아, 보통 3일장 하잖아요. 이제 화장을 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4일장 하는 거지. 장례 비용이 좀 더 들지 않아요?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사흘 만에 장례를 끝내기 위해 서울에서 용인까지 원정 화장을 내려온 유족도 있습니다. 서울 신화원은 하늘겠죠.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망 사흘 만에 시신을 화장한 비율은 각각 60%, 64%였습니다. 상을 치른 10집 중 4집 정도가 사흘을 넘겨 화장한 겁니다. 환절기였던 지난해 11월엔 3일차 화장률이 서울 25%, 경기도 49%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62곳인데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엔 7곳밖에 없어 화장로가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늘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천시와 연천, 양평군 등은 신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입지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입지 공모가 안 돼서 못했던 데가 많죠.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입지를 선정한 양주시도 타당성 검사 등을 마치려면 착공에 최소 4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30만 명대이던 사망자 수는 2030년이면 40만 8천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편광현입니다.